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출근길에 제가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일단은 뭐 교육자료나 따로 노하우나 이런 팁도 당연히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실생활에서 그리고 제가 뭐 어디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뭐 이게 드라이브라던가 뭐 출퇴근길에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순간 자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시간 자체가 되게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짬내서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불필요하거나 뭐 쓸데없는 거 말고요. 그냥 제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출퇴근할 때는 이제 뭐 짜여진 각본이나 뭐 상품 구성 내용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제가 실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제 실제 어떤 경험담 그런 걸 많이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시청 좀 해주시고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더 인간적이고 제 나름대로 솔직하고 담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지금 2주 사항 있잖아요. 우회지 보험이 판매가 준비되고, 저희지 보험이 10월 달에 나올 건데요. 제가 어저께도 DB손해보험 하나 올려드렸어요. DB손해보험, 우회지 전기나 유병자 상편보험을 제가 9월 1일 날 출시가 돼서 보험료를 비교하니까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 전거 업로드 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마음 도움 받으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보험왕이 추천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주셔서 좋은 상품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튜버나 블로그나 카페 담당 설계사분도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시겠지만 설계사분들이 솔직히 국내 모든 보험사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명손해보험 거의 40개 50개 정도 되는데 그 많은 거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몇 번씩 얘기하지만 통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나눠서 가입하는 게 보험료나 보장 대비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VG 보험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판매가 준비되면서 10월 1일부로 저희 상품이 나올 예정인데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물어봐요. VG보험이 과연 좋나요? 아니면 그렇게 이슈가 돼서 지금 많이 바뀌신 건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저것도 VG보험을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VG보험이 나온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VG보험이 나왔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판매를 중지하라고 했잖아요. 판매를 중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납입기간 지나면 100%가 초과되기 때문에 저축보험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은 100%가 초과되지만 보장성 보험, 네, 흔히 얘기하는 보장성 보험은 어떤 거죠? 또 터널로 들어왔네요, 죄송해요. 일단은 뭐 종신보험이든 뭐 다쳤을 때 보장받는 이런 보장성 보험을 100%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건강보험, 실손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종신보험은 납입기한이 지나면 100%가 초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장성 보험을 보장성 보험답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 판매가 계속 기승하고 계속 사람들이 판매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율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금융, 뭐 저축이든 대출이든 보험상품이든 은행이든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금 유해지 보험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 일단은 모든 상품을 가입하면 나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립보험료로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후이지 보험은 납입기간 전에 솔직히 저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다 후이지 보험은 최저 10년 납, 거의 다 20년, 30년 납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5년 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아쉽게도 10년 유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가입했다. 그 몇 명이나 유지할 것 같으세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5명에서 7명, 5%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그전에 해지하기 때문에 해지하면 무해지 보험은 해지 환급률이 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적립보험료를 적립금을 쌓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다 사업비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VG보험 말고 일반적 저 보험료가 20-30% 비싼 그런 상품들은 일단은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종신보험은 한 10년 납하잖아요. 그러면은 2년 지나면 확률이 50% 정도 돼요. 물론 일반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건강보험은 1년차는 거의 없죠. 2년차, 3년차보다는 조금씩 10% 20% 생기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독립된 부분을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도 VG보험이 더 낫다는 거죠. 보험료가 차라리 저렴하고 그걸 적립금을 쌓아두기 때문에 20-30%가 더 저렴한 거예요. VG보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 같아도 저희 식구들 이제 보험 없는 거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10월 전에 9월 달에 어떻게든 가입을 하려고 해요. 일반 건강보험은 솔직히 경력이 없다 보면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냥 프리패스에서 그냥 가입하면 되니까요. 승인해서. 근데 뭐 유병자보험도 3-2호에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심사 타는 건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주도 500건 있어서 심사 들려면 오랜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물론 지금 아직 초니까 초니까 뭐 신나는데 가입한 데 문제 없는데요. 20일이나 25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때부터는 폭주할 거예요. 그러면은 심사하더라도 솔직히 가입이 어렵고요. 그리고 유병자보험도 있고 유병자보험 외지 정기납보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중간에 납입납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한 데 문제가 없지만 그거 말고 일반 보험으로 심사를 놓고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저 보험왕이고 제가 대리점의 본부장이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진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놀이공원 가면 뭐예요? 저기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일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옆에 그 뭐라고 하죠? 뭐 예약을 해서 패스해서 슉 지나가는 사람.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호망이에요. 한번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내기해보실까요? 뭐 일반 설계사랑 저랑 같이 신발 딱 묶어놨어요. 그분 4시간 걸릴 거 저는 1시간, 아니 30분 안에 신발 묶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냥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사 줄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힘들어서 중수 이후로 하신 것보다 미리 주시면 제가 설계를 좀 더 정확하게 꼼꼼히 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20일 넘어가거나 그래도 꼼꼼히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정말 뭐 하루에 지금 2, 30명, 3, 40명 온 거 그때 막 50명, 100명 오면 저도 멘붕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지금은 뭐 14년된 보험 인생에 내공이 있어서 빨리빨리 일사천리하게 제가 진행할 수 있는데 암튼 뭐 생각 있으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직권분석해서 뭐 불필요한 담보 빼고 그 다음에 거품 빼고 리모델링해서 유료 상담 아니에요. 무료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저기 어저께 그 임팩트 형님께서 영상 올리셨는데 임팩트 형님이나 저나 그리고 저 김희상님 저번에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다들 정말 이름도 오시고 근데 성격도 오시고 또 화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뭐 초특급이 저번주에 뭐 이펙트의 그 부분 탔잖아요. 뭐 유료 상담할 줄 알았으면서 뭐 마귀 같은 그 부분 야! 쫓아갈 수도 없어. 네. 했잖아요. 근데 암튼 쫓아했는데요. 일단 그 자체가 틀려요. 초특급은 상담 보증금을 받고 불공하잖아요. 예, 계약하든 안 하든. 근데 이 임팩트님은 일단은 가입을 안 하면 그냥 자기가 상담료로 받는 거고 가입하면 다시 반환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많은 분들이 상담해서 저는 거의 한 80% 이상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가 가입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꼼꼼히 제가 몇 시간 동안 비교해서 해드렸는데 비교해보고 가입 안 한대요. 그러면 제가 뭐 제 남대로 저도 시간이 돈이고 저도 뭐 예 진짜 고액 연봉자인데 그 시간 따지면 금액이 몇십 몇백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참 뭐 상담료를 받는 자체가 저도 많은 고민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 부분에서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임팩트 형님처럼 뭐 부지가 많아지고 좀 더 구독자 많아지면 뭐 그런 생각도 나중에 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하진 않고요.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직
가입을 하시고 또 성공률도 높고 제가 좋은 상품 가게다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 뭐 유료 상담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아침부터 날씨 좋고요. 어저께는 좀 날씨가 꾸질꾸질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영상 찍은 게 10분이 넘어가네요. 웬만하면 10분 전후로 지금 찍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찍으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정보 오늘은 롯데랑 그 다음에 저기 한화, 메리츠 이쪽으로 좀 이렇게 9월달에 신상품 나오고 근데 롯데께 좀 올해가 진단비가 매우 저렴하잖아요. 뭐 어린이 도담도담 그리고 더드림 이런 게 다 상품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오늘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좋은 상품 위주로 추천할 테니까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호막님 그 도대체 어디 상품을 저한테 꼭 집어서 그 선택을 원하시는데요. 저는 여러 상품에 대해서 저는 세일즈를 하는 보호막이니까 여러 상품들을 제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작 보험료 내신 분들은 가입자분들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선택장애,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지만 보험은 뭐 정답이 없어요. 이 상품 나중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그 해당 상황에 걸리면 제가 수술비를 좋게 해드리고 진단비를 적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진단금을 받았어. 그러면은 보험원님 진단금을 그 적게 밖에 안 해줘서 좀 많이 내주지 수술비 적고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인 거예요. 반대로 진단금을 많이 하고 수술비 적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3대 진단 암이나 내 신장 안 걸리고 수술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보험원님 다른 분들은 백내장이나 갑상선결절 뭐 수술하면 몇백 나온 뒤에 저는 그렇게 설계를 안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뭐 보험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해당 질병이 걸려야 나중에 좋은 거지 안 걸리면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건강보험 평가 아니면 심평원 아니면 확률적으로 그리고 가족력이 맞게끔 제가 맞춤형 설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웬만하면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선택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세요? 추천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좀 서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좋게끔 제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까 언제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녹화가 이제 끊겼는데요.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맞아요. 네, 마무리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보험왕이 언제 있는 한 뭐 보상, 보험금 청구, 관리, 신계약 뭐 직권부서 리모델링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보험왕과 함께 보험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오늘 말도 화이팅!